네. 요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. 네.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풀릴 것인지. 아주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요. 요즘에 손님들이 거의 문의하는 게 매매인데, 매매나 뭐 집을 전세를 내놓고, 전세값이 뚝 떨어지니까, 뭐 20억 하던 집들이 뭐 15억 하고 10억 하고 이래 버리니까 집값이 떨어져 갖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, 내년도 전세가 지금쯤 돼야 돼요. 집값이 조금 올라가거나 이러려면. 근데 소폭 상승은 되는데, 그렇다고 지금 운이 막 있어서 집이 뭐 팔리고 안 팔리고는 내 운에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조금 많이 내가 손재수, 실물수를 많이 봐야 돼. 왜냐면 지금은 경기 아니면 내 운을 떠나서 내가 집을 산게 그냥 기회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. 금전도 많이 나고.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돈 벌어요. 갑자기 집이 내년에 경매가 많이 나올 거예요. 경매 같은 집이 나와서 그 집을 결국은 전세금을 못 주고 그 집을 결국 팔리거나 이렇게 횡재 잡는 사람도 내년에 또 돈을 벌 거예요. 결국 있는 자는 벌고 없는 자는 또못 버는 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사람들이 조금 이 부동산 때문에 울 일이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언제쯤 풀릴 것 같아요? 가을이요. 한 10월달, 양력 10월달? 내년에? 그때쯤 돼야지 그때부터 경기도 조금 풀리고 안정세가 조금은 되고 좀 뭐가 조금 이렇게 집 자체도 운도 뭐가 좀 자리가 잡히면서 괜찮아지긴 하는데 뭐든지 무리수가 인생을 망쳐요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거는 하게 되면 꼭 화를 부르니까 정말 있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내년에도 계산을 하고 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